라플라시케이션을 쓰면 이제 임의의 점에서 전이를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경 A인 이제 공이 있습니다. 반경 공이 있는데 반경 A인 공이죠, 그죠? A인 공 A0인 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것이 V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V0 유지되고 있을 때 전 공간에 대해서 전이 라플라시 이퀘이션을 써서 구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라플라시안 V가 0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구면좌표계에서 표현하면 R제곱분의 1의 라운드 R의 라운드의 R제곱의 라운드 V의 라운드 R, 이것이 이제 우리가 R에 대해서 디펜던스가 있을 때 라플라시안이 개시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미분하게 되면 적분하면 라운드 R은 A가 되고요. 이게 이제 0이 되니까 적분하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라운드 V의 라운드 R은 R 제곱분의 A 더 A가 되는데, 이걸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래서 R이 무한 들어가면 이제 R이 무한 들어가면 이 포텐셜 0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0이 되면 B는 0이 되고 V는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A0분의 마이너스 A0분의 A가 V0가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A0V0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래 대입을 딱 해보면 V의 R 함수는 R분의 A의 V0라는 함수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공간에 대해서 이제 구해보면 이렇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서는 이제 보면 포텐셜 있으면 여기는 여기입니다. 여기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 속은 다 포텐셜이 같습니다. 그래서 R이 A0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되고 R이 A0보다 적은 경우는 다 똑같은 값이 되어서 R은 이제 여기서 A0 해주면 그냥 V0로 다 일정한 그런 포텐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텐셜이 이제 R에 대해서 A0일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요 A0 작을 때는 V0로 일정한 그런 포텐셜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 필드는 이걸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취한 거니까 이제 바깥에서만 그레이디언트가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바깥에 쳐야 되면 A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취하면 마이너스 라운드 R의 라운드의 R분의 A0 V0가 되니까 얘는 R제곱분의 A0V0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표면에 이게 이제 D필드는 D필드의 노멀 성분은 여기 표면 전하 밀도 같으니까 결국 입실론 제로에다가 E를 R이 A0일 때 값을 곱하면 얘는 곧 로 S, surface coulomb per meter 제곱인 그런 charge density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A0를 넣으면 A0에는 A0분의 V0의 입실론 제로를 곱을 해서 이게 바로 차지 밀도 쿨롬 퍼 메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선 공의 유도된 표면 전하 밀도가 바로 이 D필드의 수직 성분을 바로 쿨롬 퍼 메타 제곱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